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회로이론, 파이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문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요령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4단자 정수에 관련된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파이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B는 4단자 정수는 A, B, C, D가 있는데요. 여기서 A, B, C, D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A는 요 좌측 밑에서부터 위로 금을 한번 쭉 그세요. 이렇게. 이게 A가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Z 3분의 Z2.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B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쭉 금을 그세요. 그럼 이게 나오죠? B는 Z2가 되고요. C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세요. 이 Z1 분의 1 플러스 여기 Z3 분의 1 플러스 이거 분의 이 위에 거. 그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서 적으면 됩니다. Z2 적고 Z1 플러스 Z3 이렇게 되는 겁니다. D는 아래서부터 위로 쭉 그세요. 그러면 1 플러스 Z1분의 Z2가 돼요. 이게 4단자 정수입니다. 쉽죠? 이건 그냥 방법이에요. 뭐 곱셈, 나눗셈, 미분, 적분이 아니고 그냥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이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 B, C, D를 구하라 하면 이런 방법으로 적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정수 B는 Z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회로이론, 파이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뭐 A를 구하라, B를 구하라, C를 구하라, D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런 방법, 이거는 곱셈, 나눗셈, 미분, 적분이 아닙니다. 그냥 방법만 알면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오늘 알고 가시자고요. 매일 기출문제 한 문제씩 풀이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2020년 1회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